꼭 그렇지만도 않아. 연구원 생활 2년 차 문화원이랑 동시에 다른데 너무 많이 이 도시가 곤란했는데 그러게? 문화원이란 건 어려운 곳인가 봐.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문화원의 시작부터 알아보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? 우리 게임방 가는 길이 없는데? 재밌을 것 같은데 들어보자.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원은 1947년에 강화도에서 생겼어. 우와! 73년 전?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고, 화성문화원은 1965년 오산보건소를 시작으로 총 5번의 이사를 했어. 1965년 오산보건소, 1985년 오산소방부관, 1991년 오산보건소운동장. 1994년에 오산문화원이 생기면서 화성문화원은 지금 위치인 향나로교로 옮기게 되었어.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볼 수 있는
Thank you.